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원리편 9장 견성의 5단계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성의 5단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만법 귀일, 만법 묘유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어디냐? 진공짜리죠. 그래서 그이 일원상짜리, 일원상의 실체를 증거한다. 확증한다는 거죠. 일원상이 실존하며 어떤 모습인지 확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고 도통이라고 한다. 이 도통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두 번째, 세 번째는 대소유무의 이치. 그러면 자 대자리에서 소가 나온다. 대소유무하면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대소유무 읽으면 안 됩니다. 대에서 소가 나오고 소의 세계가 유무의 변화를 일으키고 유 시와 이로움은 유, 있게 해야 되고, 비와 해로움은 없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딱 정리되셔야 됩니다. 밑줄 긋고 딱 외우세요. 대소유무 하면 이게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소유무, 대자리에 있는 이치가 뭐냐? 결국은 천지팔도다. 천지팔도가 소자리에서 구현되는 거고, 천지팔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와 무의 판정이 일어난다. 무엇은 있게 하고 무엇은 없게 할 건지 판정이 일어난다. 그걸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지 견성이다. 그런데 진공의 소식은 왜 따로 또 있느냐? 일원상의 본체를 알아가는 거죠. 일원상의 본체를 알아가는 거고, 진공은 묘유는 일원상의 작용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상의 진공의 소식을 아는 건 일원상의 본체를 고요한 중에 더 원만한 그 진공의 성품을 직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은 일원상 안에 어떤 불생불멸의 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정신수양하면서 직관해가는 공부입니다. 그거를 이제 체바다 수호한다. 그래서 늘내 안에서 천지팔도를 갖춘 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잘 지켜가는 거. 원만한 마음도 지켜가고, 그리고 천지팔도의 자성을 반조하고 직관하면서 체받고 본받고, 그 본받은 마음을 잘 지켜가고 수호해가고 싹을 키우는 마음이에요. 싹이 잘 자라기를, 내 안에서 천지팔도의 싹이 잘 자라기를 돌보는 마음이다. 양성은. 그럼 솔성은요,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에요. 육근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천지팔도가 구현되게 하겠다는, 지공무사의 마음으로 구현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묘유의 세계에서 공부를 합니다. 진공의 소식, 불생불멸의 태도를 더 깊이 파고, 천지팔도를 내 본성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묘유의 진리,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려는 지공무사의 마음을 더욱 배양해가는 단계.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막을 닦다 보면, 자 대소이무이치 판단은 사리연구죠. 원만진공의 성품 직관은 정신수양이죠. 경계를 대하여 지공무사하게 처리하는 건 작업치사죠. 사막이 지금 두루 닦이는 거예요. 어느 하나 만 닦아서는 안 됩니다. 두루 닦이는 중에 정신수양만 해도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선명히 직관되고, 그게 사리연구상에서도 정확히 그 판정이 돼서 천지팔도를 인간의 12의에 적용했을 때 인간의 법도, 우주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법도를 판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연구가 되면요, 이제 보림의 단계로 갑니다. 이게 대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대각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판정을 할수 있는 제법주라고 그러죠. 원불교에서 제법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싫은 거는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법에 맞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이 천지팔도니까. 죽이겠죠. 그래도 아직 모자랍니다. 하다 보면 마가 껴요. 아직 닦이지 않은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실수가 나지만, 판정은 정확히 되면서 내 안에서 원만한 양심의 싹이 자라는 단계가 양성입니다. 열매까지 아직 못 맺었더라도 싹은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 그래서 밖으로 열매까지 정확하게 맺으면 다섯 번째 대기대용의 열의가 되는 거죠. 천지팔도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기대용은요, 우주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천지가 천지팔도로 우주를 만들고 기르고 하듯이요,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이 인간사 속에서 인간 중생들을 성불시키면서 계속 교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기 대용이 인간 안에서 인간계 안에서 천지팔도가 구현되는 거죠. 요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세종사께서 뭐라고 했냐, 천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천인이다. 천인이면 부처입니다. 하늘 사람, 천지팔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삼계의 대권을 진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천지보다 더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지팔도대로 사는 인간은요, 천지팔도 구현하는 천지보다 더 위대하다. 왜? 인간사에서 구현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희노애락 감정 없는 데서 천지팔도 구현하는 건 쉬운데요, 희노애락 가지고 천지팔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육군세계에서 천지팔도 구현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열애입니다. 그래서 대기 대용이 열애를 말한다. 양성이 성공하면은 출가이고, 출가인은 법통을 얻었다고 하는 건 아까 도통이 천지팔도 대도 그리고 대소유무 이치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정도라면, 법통은요 대소유무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냥 보고 안다라고 안 하고요, 제대로 깨친 거예요. 그래서 대각이라고 합니다. 크게 깨쳐버렸어요. 어떨 때 깨쳤다고 하느냐, 바로 구현 가능할 때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받은 거죠. 체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까는 체받으려고 노력이고요, 여기는 체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본을 받아버렸어요. 내 마음이요, 그동안 탐진치 따라다니다가 이제 천지팔도 따라다니기로 확정된 거예요. 천지팔도를 내 본성으로 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통을 얻었다고 하고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크고 원만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열애가 얻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행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우주의 진리에 따라 인간의 시비에 인간의 법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요 전 단계는요, 법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이 옳은 진리라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왜?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니까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은 성인이 쓰고 전은 현인이 쓴다 그러면 경은 몰라도 전을 쓸 수 있는, 대원정각을 하는 이 출가이 정도 되면 이제 경전을 쓸 수가 있지. 내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의 대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지. 우주의 대도를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원정각은요, 대종경에 의하면 대각 얻으셨다는 게 저겁니다. 성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우주의 진리인 우리 자성과 인간의 법도에서 인과보응의 이치, 이 두 가지 성리를 깨달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불생불멸의 대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본래 하나다. 왜? 천지팔도가 불생불멸의 대도예요. 천지팔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판정하니까 인과보응의 이치의 핵심도 천지팔도죠. 이렇게 그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으시면 대원정각이다. 그래서 저는 천지팔도만 깨달으시면 된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각열애인은요, 늘 자성에 안주하여 우주의 진리로 인간의 육근을 우주의 진리로 인간의 육군으로 온전히 구현,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육군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경지.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우주의 진리죠. 우주의 진리인 천지팔도를 인간의 육군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경지가 열애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잘, 그게 어떤 건데 하실 수 있지만 경전 보시고요. 아, 이런 건가 하고 경전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현의 그 열애에 가신 분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 마음씀을 보면서 짐작해 보는 거고, 짐작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작동해야 대원정각을 얻어야 이제 짐작이 아니라 아, 이 길을 가셨구나가 선명해지고요. 그 길에 고수가 되면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대원정각은요, 태권도로 치면 요 이전은요, 견성은 뭐 빨간 띠, 대원정각이 검은 띠입니다. 검은 띠 따면 어때요? 1단이에요, 내가. 1단 이대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제 1단이 되면 웬만한 거 다 이제 기본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단자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 알 건 안 거예요. 알 건 다 알았고, 안 돼서 그렇지 알 건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나도 저 열애이가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 경지감이.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고단자가 되면
늘 자성 안에서 천지팔도가 굴러가는.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의 요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자, 내 안에 공적한 중에 영지가 있어서 천지팔도를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려서 내 안에 천지팔도가 있고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선과 악이 구분 지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면 견성. 그리고 확실하게 내 안에 이 진공의 소식이 자리 잡으면, 진공의 소식 공부하는 적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공부를 하는 거는 2단계고요. 자리 잡으면 4단계. 그러면 양성. 이제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됐으니까 나는 정시선, 고요하게 마음만 비우고 있어도 천지팔도가 선명히 알아져요. 그리고 움직일 때 천지팔도에서 무슨 작용이냐, 움직일 때 이게 달라요. 견성이랑 움직일 때 천지팔도의 마음이 밖으로 자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왜? 채받았기 때문에. 터져는 나오는데 요 마음이 아직 싹단계라 열매까지 맺지는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열매까지 맺어버리면 더 터져 나와서 열애이가 되는 거죠. 열애이가 솔성, 본성을 거느린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써가지고 우주를 굴린다 해서 솔성입니다. 단순히 본성을 따른다가 아니에요. 대원정각만 하면 본성을 따르는 단계로서의 솔성은 가능해요. 보살이면. 근데 열애는 뭘 해요? 본성을 그때는 따를 솔자가 아니고 거느릴 솔자로 풉니다. 본성을 거느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천지팔도를 이용해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느릴 솔자로 솔성하면 이제 열애입니다. 불지품, 대종경 불지품 10장이에요. 영통, 도통, 법통 얘기가 나와요. 요걸 아시면 훨씬 구분이 쉽습니다. 견성 5단계를 구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부에는 세 가지 이렇게 통이 있는데, 첫째는 영통이다. 이 영통은요, 지금 뭐 견성이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좀 명상하시다가 뭐 신기한 거 보이고 그러면 그 영통이에요. 신령함과 통했다.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3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된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도통 다 한 것 같은데, 도통은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12이에 능통한다. 법통은 아예 가볼까요?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12이를 밝혀서 만세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지정한다. 이 말들이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도학이라는 건요, 과학 이상의 정밀함을 갖고 있고, 과학이 물질적인 실험을 통해 법칙을 연구하면요, 이 도학은요, 영적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우주 진리, 대도 진리에 근거한 인과보응 법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도학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이비 종교예요. 요거 제시 못하니. 이게 정확히 나온 겁니다. 자, 천지 만물이 변해가는 모습과 인간이 전생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3세가 보인다는 건요, 전생도 보이고 내생도 보여요. 수행하다가 전생도 보이고 내생도 보이고 다 보여요. 대단하지 않나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보여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겪는지도 보여요. 와, 도어뒀나 보다 하는데, 이거는 알고 보면 현상만 본 거예요. 거죽만 봤다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거는요, 그 TV에서 다큐 열심히 보는 분들은 천지 만물의 변태 다 보실걸요? 내가 안 가봐서 그렇지 다 봅니다. TV만 죽어라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이해되시죠? 즉, 내가 못 가볼 때를 끌어다가 보는 겁니다. 그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을 전생 거, 지금 볼 수가 없는 거를 전생 거를 끌어다 봐요. 그래도 또 지금 볼 수 없는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 끌어다 봐요. 자, 이거 신통하죠? 그러니까 영통이에요. 신령한 통은 맞는데, 뭐죠? 육군의 세계만 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도로 들어가질 못하고 육군의 세계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신 도반이 막 신기한 거 봤어 그럴 때 보시면, 이제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아, 영통 쪽이구나, 도통 쪽이구나. 거기서 어떤 이치를 깨달으면 도통으로 갑니다. 이제 뭔 이치를 깨달아요. 근데 이게 왜 먼저 올까요? 데이터 부족하니까 많이 보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거기서 이걸 끌어낼 거 아니에요. 육군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면 불생불멸의 태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알아내는 게 쉽겠죠.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전생을 못 보니까 그렇지, 우리 재생만 해도 한 100생을 쭉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아, 죄 짓지 말아야겠다. 왜? 이때 죄 짓더니 다음 생에 피 보고, 이때 뭔 짓을 하더니 다음 생에 또 피 보고, 이걸 계속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통을 아무리 얻어도 이거는 도통을 위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지 데이터 제공이지 이게 이걸 신기한 걸로 알면 공부 망친다. 여기서 자리 깔아버리면 안 돼요. 도통으로 못 가면 어차피 도학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재주. 스마트폰 안 쓰고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도통은 아니죠. 영통이죠. 텔레파시하고 막 천안통 날리고 천안통으로 막 끌어다 보고 텔레파시. 별짓 다 해도 그거는 영통자다. 도통자는 아니다. 도통은 그래서 도통 여러분이 이 영통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돈은 춘화추동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신령한 거를 여러분이 데이터 더 부족해라고 하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자료가 부족할 때는 영통을 먼저 얻고 도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자기 마을만 알아요. 이 마을에 누구네 뭐가 어쩌고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제 근데 거기서도 사실 예리한 분은 거기서도 도통을 합니다. 영성이 높으면. 근데 사람마다 데이터가 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영통을 거치면서 도통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지금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닌가요? 전 세계에 뭔 일이 일어난지를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영통이 급할까요? 왜 요즘에 신령한 이런 얘기들이 없을까요? 우주가 볼 때 별 필요가 없고 네가 아는 걸로도 지금 데이터는 꽉 차있다. 그걸 가지고 제발 분석해라 이거죠. 분석해서 뭘 알아내라? 천조의 대소유무는요. 천조는 하늘의 조화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대소유무로 이렇게 굴러가는지 그러면 우주의 진리를 말하고요.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시비에 그러면 인간의 법에 능통하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 천지팔도로 우주가 돌아가고 인간의 시비에 인간에서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른 거고 이런 것에 능통하는 거다. 도통. 그래서 불생불멸의 태도, 천지팔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능통이라는 거는 깨달음까지는 아니고요. 능통했다는 건 이제 걸림없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천지팔도. 이거 왜냐하면 불보살에게 이제 진리를 들어서 배웠으니까요. 이것도 생으로 하라 그러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도통 얻은 사람들 지금 도통 얻는다 그러면 이미 경전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천지팔도도 알고 인과보응도 좀 들은 게 있으니까 사막을 닦으시다 보면 요게 더 빨리 오지 않겠어요? 아, 천조의 대소유무,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유무가 펼쳐지는데 그 기준이 천지팔도요. 천지팔도에 의해서 인간의 12예가에서 C는 있게 하고 B는 없게 하고 E는 있게 하고 해는 없게 하면 여기 법이구나. 요게 이론상에 안주해가지고 이론상 자리에 안주해서 이론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명히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계령의 에고의 관점에서 연구한 거는 그거는 그냥 지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에고적인 생각이고 추측이고 가설이고 이론상 안에 딱 들어앉아서 이론상 자리에서 딱 보면서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서 여기가 대고 나가면 소고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서 대소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자명하니까 시오, 요건 찜찜하니까 비다. 이론상 자리에서 쭉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소유무가 보여요.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통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지만 천지팔도의 자성을 채받아 수호하는 본부에서 부처로 기본값이 바뀐 구경의 깨침은 아직 아니다. 그럼 대원정각은 아직 아니다. 이 소리고요. 그림을 그리면 영통은요. 공적영지는 얻었다는 겁니다. 공적영지가 작동하니까 공적영지 아주 안주했다는 아니어도 공적영지랑 만났으니까 신통이 일어나죠. 두 번째, 도통은 공적영지 아주 들어앉아서 살다 보니까 공적영지 영지 안에 새겨져 있는 천조의 대소유무의 진리, 우주진리를 알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인간의 12이의 바탕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법통은요. 천조의 대소유무, 우주의 진리를 보하다가 인간의 12이를 밝혀낸다는 거, 인간의 자 천조의 대소유무를 봐가지고 인간의 12이에서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뭐까지 만드냐?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세중생이 본받을 만한 법도를 제정해버려요. 이건 제법주입니다. 그런 양반은 이제 법통을 얻은 양반이에요. 제법주는.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다. 출가 이상 아니면 법통은 못 얻는다.
정확하죠? 이것이 법이 뭐냐 그러면 정전에 나오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이다. 인간의 길, 인간의 도리상에서 공정한 법칙이 법이다. 그러면 천지팔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 사회의 공정한 법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정각 정도는 해야 법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가면 28장에 이게 나옵니다. 도통, 법통, 용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도통은 견성한 거고 쉽게 얘기하시죠. 도통은 견성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법강 항마입니다. 견성이야. 법통은 이치에 응하여 법도를 건설합니다. 인간의 법도. 12이해에서 뭐가 시고 뭐가 이고 이걸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로운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이건 해로운 거 이걸 정해줄 수가 있고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습니다. 공부하다가 영이 맑아지면 신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론의 진리 75절. 이렇게까지 알고 싶진 않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에 걸리셨습니다. 5단계를 알 때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할 때까지.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견성의 5단계. 이론의 진리 75절에 있어요. 하늘한 한이 지체. 그래. 여기 정산종사 말씀이세요. 똑같이. 견성의 5단계를 주장하시는. 첫째. 근데 말이 조금씩 다른 중에서 힌트가 오는 겁니다. 정확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마음법 귀일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 연구이며. 정확하죠. 자, 첫 번째 견성은요. 견성은 사리 연구 쪽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진리인지 알았다가 견성이에요. 양성은요. 정신수양 쪽입니다. 정신수양을 해서 그걸 내 본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체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솔성은요. 작업치사입니다. 실제로 선을 하고 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구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견성 안에서 또 견성, 양성, 솔성을 나눈 거다. 그거를 제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견성 확실합니다. 왜? 만법 귀일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 연구이며 사리 연구다 하면 견성이란 소리입니다. 견성에서 알아낸 거다. 이론상 진리 안에 정신수양이 베이스가 돼야죠. 정신수양을 통해 이론상 진리, 이론상 자리에 확실히 들어앉으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늘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 정신에 접속한 데서 바탕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법 귀일의 이치를 알았어요. 이 얘기 뭐냐? 대소유무 이치를 알았어요. 만법이 소고 귀일이 대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만법의 세계는 유무의 세계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고 이 자리가 이론상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언제 어디서나 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시선에서는 더 깊이 만나고 동시선에서는 더 은근히 만나겠지만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즉 천지팔도를 바르게 보고 판단해서 즉 도통을 얻어서 구공과 구족을 아는 거다. 텅 빈 중에 천지팔도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안 거다. 아는 거예요. 아직은 알았어요.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건데 설명이 정확하십니다. 여기서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수양이며 진공의 소식을 아는 건 수양이다. 정신수양하는 중에 원만 구족한 내 천지팔도의 본성을 직관하는 공부가 진공의 소식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자 이제 알았어요. 천지팔도가 우주의 표준이고 법인 거 알았어요. 그게 인간사에서도 법이 되는 거 알았는데 안 거를 자기 내면의 정신수양 속에 들어가서 더 직관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내 본성상에 그게 제대로 내가 기본값으로 작동하느냐 제대로 온전히 직관하고 있느냐를 더 닦아가는 그러니까 정신수양이며 그래서 양성이고요. 공원정으로 하면 지금 원만함이죠. 텅빔이라면 견성이 양성은 원만한 그 진경의 그 성품을 직관하며 천지팔도를 원만하게 체받아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도의 본체를 내 마음속에서 확립하려고 노력하니까 진공의 소식을 공부하는 거고 방법론은 정신수양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딱 3단계 항상 원불교는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묘유의 세계 그러면 작업 취사입니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정상종사께서 취사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해서 취사입니다. 그래서 취사를 해야 된다. 그럼 취사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죠. 지공무사하게 처리해야 된다. 천지팔도에 따라. 영지가 경계를 대할 때 원만 구조한 성품.
정신수양을 통해 직관한 원만구조관 성품이 밖으로 지공무사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 이 3단계의 견성 때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묘유의 도리를 아는 거다. 이거는 2단계가 도의 본체를 내 안에서 확립하는 노력이었다면 3단계는 도의 작용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게 그대로 성공했으면 여러분 그냥 3단계면 끝이에요. 공부는 1. 견성 법강 항마위 2. 양성 정신수양이 됐으니까 이 양성 출가위 그 다음 밖으로 취사가 정확하게 되면 솔성 열의 끝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읽고 나서 또 뒤에 또 양성 솔성이 또 나오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법강 항마위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가는 중에 이 진공의 소식이 내 안에서 갖춰져 있을 때 밖으로 현상계에서도 천지팔도를 구현하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악은 자꾸 줄여가야 되고 그렇죠. 선은 자꾸 배양해야 되고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견성 3단계로 얘기할 때는 충분했다. 그래서 정상종사께서도 견성을 3단계로 얘기할 때도 있다. 5단계로 얘기할 때는 좀 다르다 이야기가. 보세요. 네 번째 가면 이제 양성이 성공한 거예요. 양성이 성공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한 건 보림 공부.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 얘는 낳았다. 얘는 낳았다. 출산은 했다. 수고했다. 이제 얘 잘 키우기만 하면 된다. 싹이 이미 낳았다. 싹만 잘 돌보면 된다. 이게 보림입니다. 그래서 합덕. 덕과 이제 합치하면 된다. 이제 덕을 계속 배양해서 합덕을 향해 노력해라. 뭐죠? 천지팔도를 천지팔덕으로 드러내는데 노력해라 이거. 그것만 하면 된다.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12의 일을 건설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법주요. 법통 얻었다는 소리고요. 아까 견성하신 분은 이런 상에 안주했다면 출가인은 이런 상에 진리에 안주했다고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성하신 분은요. 이런 상과는 늘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은 이런 상과 할 수 있고 그래서 천지팔도를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옳다는 거는. 근데 자기 기본값이 온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내가 노력을 해야지 실천이 돼요. 이해가 되고 실천이 돼요. 근데 출가인은 노력을 안 해도 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주해 있다고 봐야 돼요? 천지팔도에는 안주해 있는 거예요. 진공자리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이제 진공의 소식을 확실히 알아서 진공에는 안주해 있어요. 근데 묘유에서는 아직 장애가 있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낼 때는. 그러면 솔성도 예상할 수 있겠죠. 솔성은 어디에 안주하는 걸까요? 천집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해 있다는 건 도의 본체에 안주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자성에 안주해 있다는 건 이제 동정간에 완전히 원만해 져버렸다는 거예요. 밖으로 작용까지 원만하게 되니까 통으로 그냥 안주해 버렸다. 이론상에. 말은 억지로 구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천지팔도를 체받아 자성으로 삼아서 본부에서 부처로 기본값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천지팔도의 자성을 체받은 원만한 양심이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원만한 양심. 아직은 양심의 싹이에요. 열매까지 원만하게 맺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치에도 걸림없고 자 그 천지팔도의 진리, 대소유무의 진리에도 걸림없고 현상계에서도 천지팔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무에 사무에 그러는 겁니다. 이치에도 장애가 없고 현상계에서 일 처리할 때도 장애가 없다. 그런데 완전히 장애 없으면 열애이죠. 아직 장애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비하면 걸림이 없어졌다. 이사간에.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본성을 거느리게 되면 만능이 된다 하는 거는요. 이제 천지팔도 구현한 데서 만능이 됐다. 그래서 대각 열애이고요. 솔성을 완성한 거고요. 자성에 안주했고요. 지공부사한 육군의 작용. 육군의 작용이 가능하고 육군의 작용에 사신과 잡념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그림은 똑같아요. 진공의 소식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출가위. 밖으로 천지팔도를 밖으로 정확히 구현해가지고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할 수 있으니까 열의. 살벌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다하다 여기까지 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데 놀래시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설명이 쉬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이 그림으로 정리해 볼까요? 항마위랑 출가위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견성과 양성을 한번 구분해 보자 포인트를 뒀는데요. 사실은 5단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은 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구공 중에 구족하고 있는 것, 텅 빈 중에
천지팔도의 진리가 갖춰져 있다는 거 아는 게 견성이다. 그런데 공적 영지로 늘 직관할 수 있으면 이 영지가 늘 천지팔도를 직관할 수 있으면 제대로 진공의 소식이 제대로 갖춰진 거죠. 그럼 요게 양성이다. 솔성은 자, 요 텅 빈 거는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 온전히 구현되면 솔성이다. 이해되시죠? 요 3단계만 구분해 보세요. 이치는 알았다. 내 본성상에 정확하게 직관하고 있다. 밖으로 터져 나온다. 자, 왜 그러냐? 경산종사 주장은 뭡니까? 공적 영지에서. 이건 공적한 이야기고 공적 속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고 구공 속에 구족이더라. 주체는 뭐죠? 영지예요. 영지. 정상종사께서 주장하는 주체. 진공묘유의 주체는 영지예요. 영지가 이 영지가 안으로 진공의 소식을 본체로 삼아 알고 있다가 밖으로 작용을 펼치는 거거든요. 묘유의 세계에서. 주체는 영지고 영지의 본체는 공적이요. 여기는 본체고 공적은 본체예요. 영지가 주체고 밖으로 예, 작용은 이 인과의 세계죠. 내 영지가 신령한 알아차림이 확고하게 천지팔도를 내 기본값으로 삼고 있으면 내 안에서 그렇게 삼고 작용할 수 있으면 출가이다. 이치로 판단되면 견성이다. 밖으로 실제로 작용까지 정확하게 하면은 열애이다. 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법강 항마이랑 출가이랑 열애를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법강 항마인은 어느 단계냐? 공적 영지의 안주에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 이게 공적이면 이게 영지죠. 신령한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 영지에 일단 안주에 있고, 뭐까지 알았느냐? 공적한 중에 천지팔도가 들어있다는 건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천지팔도는 압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그림 중에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해내고 체험적으로 안주하고 이치적으로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그래서 견성 1단계는 요거 알아내면 견성 1단계고요. 2단계는 자, 알면 뭐예요? 진공한 중에 그 원만 구족한 천지팔도를 직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직관하려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다. 근데 색을 왜 안 칠했냐면 아직 거기까지 확실히 성공한 건 아니다. 그게 성공해 버리면 이제 양성으로 가니까.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다. 3단계 노력은 뭐예요? 밖으로도 천지팔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이 노력은 해나가다가 여기까지는 확실히 확보했고 2단계, 3단계는 닦아가다가 뭔 일이 일어나냐? 여기까지 확보가 되면, 안주가 되면 천지팔도에 들어앉아 버리면 견성 4단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양성이다. 그러다가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죠? 천지팔도의 온전한 구현에까지 완전히 안주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된 거, 완전히 내가 채받은 거를 지금 색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안주하게 된 거를 색을 칠해 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안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작용까지 천지팔도 그대로겠죠. 그러면 견성 5단계다. 그러면 열애의가 확실해진다. 이상한 그림 같지만 설득이 되죠?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림. 견성과 양성을 좀 구분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그림이에요. 두려워하고 고요한 정신을 확립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영지가 자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영지는 원래. 여러분이 노력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두려워하고 고요한 정신을 확립하면 그 안에 보세요. 두렷하다는 게 이미 원만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정신을 확립하면 그 안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불생불멸의 진리가 여기 없겠어요? 직관을 공적 영지가 진리를 직관 안 할 수가 있나요? 영지는 무조건 진리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계령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 들었다 나와도 잘 몰라요. 계령은 어떤 식 직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일반인이 명상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두려워하고 고요한 정신이 어쩌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지의 자성 직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내 에고의 어떤 직관을 가져와요? 자명 찜찜. 이상하게 마음이 관대해지고요. 마음을 작게 쓰려면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이 정도만 느껴요. 그래도 뭔가 느껴요. 한번 만나고 나면 요 이론상 법신부를 만나고 나면 뭔가 느껴요. 자명 찜찜의 기준이 바뀌어요. 자, 좀 전까지는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속상한 마음이었는데 싸우고 속상했는데
올바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딱 만나니까 명상에 들었더니 뭔가를 직관한 거예요. 뭔가를 직관하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내 에고에 어떤 직관이 와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찜찜하다. 계속 마음을 어리석게 쓰고 산란하게 쓰고 올바르지 않게 쓰는 건 찜찜한 짓이다.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어리석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요. 마음이 변해요. 살짝 관대해져 있고 어리석던 게 자명해지고 그렇죠? 산란하던 게 진정이 되고 명상을 했더니 이상하잖아요. 올바르지 않던 마음이 올바르게 변해 있어요. 그 에고가 뭔가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게 양심의 싹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미묘하게 뭔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나면 싹이 나요. 마음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에고가 표준으로 삼던 탐진치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천지팔도를 대중 잡아서 마음이 대중 잡는 마음으로 대중 잡아서 마음이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점까지는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였는데 탐진치 마음에서는 명상을 하고 났더니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만나고 났더니 모두에게 이롭냐 해롭냐로 바뀌어 있어요. 기준이. 천지팔도를 직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의식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뭔가 나아지는데 왜 나아지는지 모르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속에서 자성을 직관하고 그 자성의 직관이 여러분 에고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요. 그게 뭐냐? 양심의 싹을 일으킵니다. 뭔가 자라요.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천지팔도대로 바뀌어요. 더 무량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더 정성스러워지고 더 광명해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관대해지고 수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지. 이 우주 이치가 하고 이제 인정을 해요. 막 죽는 게 두려웠는데 태어나면 죽는 거죠. 관대해져요. 수용이 일어나요. 해탈이 일어나요. 이게 다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꽝입니다. 그 고요한 중에 천지팔도를 만나서 천지팔도가 내 마음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대중으로 작용을 해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낀 이 좋은 자명한 느낌과 이 찜찜, 그러니까 이게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것은 천지팔도에 어긋난 건 찜찜하다고 느끼고 천지팔도에 맞는 건 자명하다고 느끼는 이 자성의 직관, 양심의 싹을 가지고 우리가 자명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지? 왜 참나를 만나고 났더니 이런 상을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이 바뀌었지 가지고 탐진치의 표준과 다른 이론상의 표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다가 불생불멸의 대도와 인과보응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 지금 이쪽은 선정적이고 이건 지혜적이죠. 선정과 사리연구,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작업치사는 뺐어요. 일단 당연히 끼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일단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에요. 작업치사까지 꼭 넣어야 돼요. 실험을 안 해보면 모르니까 실험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자꾸 연구하는 중에 보세요. 견성은 뭐냐? 공적 영지에 안주한다는 건데 정신수양 자성 반조의 기반을 둔 정신수양과 자성을 반조하는 것에 기반을 둔 이게 자성 반조죠. 사리연구까지 해가지고 대소유무와 천지팔도의 이론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천지팔도가 진리구나. 그걸 원만하게 펼치는 게 원만하고 둥근 마음이고 그거를 잘못 쓰면 모나고 모진 마음이 되는구나. 은혜로운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 거기서 갈리는구나.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계령이 자성을 늘 직관하며 그래서 계령이 자성을 늘 직관하며 자성을 체받은 이거면 솔성 아닌 아니 양성 아닌가 하시겠죠? 그런 원만한 양심을 수호하는 양심의 단계는 아님. 아시겠죠? 비교해 보려고 써 놓은 거예요. 견성과 양성의 차이가 이겁니다. 양성은요. 계령이 늘 자성을 직관해가지고 계령이 선명해져요. 이게 그래서 천지팔도를 늘 직관하니까 여러분이 천지팔도로 기본값이 바뀌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면 천지팔도를 선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아직 견성 단계입니다. 아무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공적영지를 만나도 아직 견성 단계입니다. 양성은 만나서 내 마음에 양심의 싹이 자라가지고 무량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훈훈하게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에. 이래시죠. 그래야
이 마음이 싹이 확실히 자라지 않으면 이 공적경제는 원래 직관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무지한 그리고 심지어 악인도 이거 직관하고 있다니까요. 악인의 법신불도 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개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체가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기본값이 바뀌었네, 체받았네, 수호하네 하는 겁니다. 잘 지켰네. 그걸 분석으로까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분석과 판단해서 답이 나오면 견성이고 확실히 체받는다는 게 양성은요.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했다는 거고 천지 팔도에 안주해버린 자리인데 정신수양을 통해서 여기 사리연구가 중요하다면 판단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정신수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지의 자성직관을 계령이 수용해서 늘 자성을 직관하고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자성을 체받은 원만한 양심의 싹이 자동으로 발동해야 됩니다. 계령의 기본값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양심의 싹이 늘 자라요. 자동으로 자라요. 정신선을 하면 더 잘 자라요. 은근히 자라다가 정신선을 하면 더 잘 자라요. 이해되시죠? 자동으로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걸 동시선을 통해 구현합니다. 그 싹을 열매 맺는 쪽으로 양성하고 배양합니다. 또 정시선으로 돌아오면 왜 정시선을 강조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육군을 내려놓고 가만히 깨어만 있어도 싹이 자라서 원만하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체받았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체받았기 때문에. 체받았다는 건 노력을 안 해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체받으려고 노력할 때는 노력하는 거지만 체받아버렸다는 거는요. 자동으로 눈 감고 해도 그게 나와버린다. 나와버리는 단계가 양성이고 대원정각입니다. 그런데 눈 감고 해도 나오긴 하는데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아주 잘 나오면 열애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계가 선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견성과 양성의 구별도 정확히 아시고 견성이, 즉 법강항마이, 법이 강해져서 말을 항복시켰다는 견성이는 왜 법강항마이라고 하느냐? 뭐 실제로 말을 다 제압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값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왜 법강항마이라고 하느냐? 늘 공적영지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생사해탈한 사람이에요. 생사에서 해탈해요. 공적영지에 안주해 있으니까. 이론상 대자리에 안주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자리에서 소의 세계를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연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팔도니 인간의 12예니 연구가 잘 돼요. 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불생불멸의 태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판단은 잘 돼요. 판단은 다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법이 강해져서 판단이 잘 되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과 마들,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판단이 정확히 되고 해버릴 수 있어요. 실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마이라고 하는 거지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주어진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견성이가. 근데 양성이는 내 본성에서 천지팔도가 터져나와요. 내가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상수행의 요법, 원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실천지침, 일상수행의 요법을 갖고 말하면 그 요법을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다가 법강항마이고 그거를 본성에서 우러나서 실천하는 경지는 양성입니다. 근데 본성에서 우러나서 실천하는데 딱 들어맞게 실천한다 하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하나 가지고 성불까지 갈 수 있다, 성불이 하는 경지까지 그게 정산종사 주장이십니다. 이런 얘기들 경전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조합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 성리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